오늘은 찬월의 성공 조건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업장을 인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규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설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창업을 해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권리금을 최소한의 인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권리금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 그 정도로 투자 비용이 많이 초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직원이 없이 가족 공개가 창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매장이 많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봉급이 많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성공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창업을 해서 훗날 장사가 잘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직원을 채용을 한다거나 직원을 증가시켜도 늦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손익 분기점을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매장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경영을 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장의 살림을 엑셀로 관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엑셀을 이용해서 매장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알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매장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SNS를 하나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을 한다거나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거나 해서 남한테 의지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손수 이 셋 중에 네이버, 블로그, 카페 또는 구글의 유튜브 이렇게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운영하는 것이 매장 운영에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동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업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도 없고 깔끔한 그런 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